아이고, 이거 배고팠지? 완전 이거 삼촌이 만든 거예요, 진짜? 짠짠. 그쵸, 애들 먹어야지. 이제 재준 씨가 조카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, 이제? 다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. 우와, 펠로나들. 조카 많잖아요.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거든. 전 제가 이렇게 업어 키웠거든요. 13명. 네. 아니, 사실 육아 중에 밥 먹이는 게 제일 최고난이도예요. 아, 밥 먹이는 게. 근데 밥 먹이기 저는 근데 자신 있어요. 아. 내가 좀 고생은 하겠지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너 이거 지금 안 먹으면 내가 다 먹을 거야. 내가 뺏어 먹을 거야.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다 먹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방법이에요. 아, 야. 근데 지금 온전히 혼자서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잠깐 보는 게 아니라. 아,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을. 그렇지, 이거는 레벨이 높지. 자, 보여준다. 아니, 그렇게 호언장담하셨는데? 서리야. 자, 단호하게. 서리야. 서리 여기 와서 봐. 그거 이따가 해야 돼. 안 돼. 이거 안 돼. 안 돼. 안 돼. 나왔어. 안 돼. 나왔어. 이거 안 돼. 안 돼. 하면 한다면 하는 거야. 안 돼 이거. 그렇지. 자, 훈육입니다. 훈육. 오, 멋있어. 안 돼. 이거 나 안 줄 거야. 안 돼. 이거 나 안 줄 거야. 아, 눌렀어. 와. 와, 이게 시작됐어. 아, 왜 애를 울리고 그래요? 아, 진짜. 아유. 눈물 봐봐, 닭똥 같은 눈물. 엄마! 엄마 나왔어, 엄마 나왔어. 애를. 혼자 갈게, 잘 있어. 안 돼요. 삼촌 갈게. 삼촌 왔다. 애들 둘 다 울립니다. 재중 씨가 둘 다 울렸어요. 아, 하나하나 자꾸 울려. 가면 안 된다는데 가잖아. 방금 너무 무리수를 뒀어요. 정말 애들이 저렇게 때려 막 같이 울잖아요. 정신 못 차리겠어요, 정말. 김훈육 씨. 김훈육 씨! 김훈육 씨!